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OTA 이어서 그리고 소개, 주태풀 독해 소개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강의 계획서에 의거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주태풀 독해 필수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필수 전략이에요. 자, 이책 제목이 뭐죠? 전략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인 중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배우시게 되실 필수 독해 필수 전략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그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비단 GTF 독해에서만 사용되는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어떤 다른 영어 시험에서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에도 다 통용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특강의 독해 필수 전략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독해 팁과 그리고 독해 구문 분석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 GTF 독해 필수 전략입니다. 자, 듣기 영역보다는 독해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단기간에 문법 영역에서 목표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독해 영역 역시 문제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사용한다면 문법 영역만큼 수월하게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듣기가 있고 독해가 있고 문법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가 이제 합쳐서 가지고 GTF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께서 듣기가 좀 강하신 분들은 뭐더 쉬울 거고 만약에 듣기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이 있다면 독해와 문법에서 조금 점수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전략 전에 전략 독해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1. 독해 공식 용어 정리입니다. 자, 해석과 독해는 다르다. 자, 우리가 OT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해석과 독해는 다릅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고 독해는 그 번역한 거에 의해서 이해까지 필요한 거예요. 자, 혹자들은 독해와 해석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해석은 자, 어휘 플러스 문법 그리고 구문까지를 이용해서 외국어를 우리말로 단순하게 번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vocabulary나 그다음에 grammar 그리고 syntax 또는 structure 뭐 비슷한 의미인데 자, 그다음에 너는 그래서 translation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이에 반해서 독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는 리딩이 아니라 리딩 컴프레션이죠 읽고 이해하는 건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해석에다가 이해까지 더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즉 독해는 한자나 영어에서 공통적으로 읽고 이해하다는 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국어를 읽고 난 후에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 과정이 자 발생을 할까요? 자 그래서 그럼 그 상황이 어떤 게 발생됩니까? 조금 더 보시면은 자 해석과 독해는 다르다. 두 번째, 자 읽는 독자마다 다르겠지만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인지 능력이란 게 필요해요. 그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사고방식이겠죠. 로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공인 영어 시험 중 이러한 논리적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시험은 수능 영어나 탭스 등이 있겠죠.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수능 보셨던 학생이 있다면 아마 리딩 스킬스 혹은 크리티컬 리딩 이런 말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 영어나 혹은 탭스 공부할 학생들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GTF는 절대적인 논리력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올바른 정답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가는 기술적인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묻는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앞에 이제 무슨 단어 썼습니까? 기술적인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죠. 그렇죠? 어떤 논리로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찾는, 정보에 대한 정답의 근거를 빠르게 찾는, 캐치하는 그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사고방식의 어떤 독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GTF는 시험에 맞는 올바른 독해 전략을 가진다면 충분히 정복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논리가 전혀 들어간 건 아니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게 논리를 터치하면서 기술적인 걸 뭔가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독해 공식 용어 필요성입니다. 영문법과 수학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학 공부 좀 머리 아픈가요? 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틀에 박힌 형식이나 방식이 필요한 공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문법과 수학 그렇잖아요, 이제. 문법도 어떤 공식이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수학도 공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자, 그럼 영어 독해에서도 공식이 존재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래요. 자, 독해, 공식. 공식이란 단어보다는 사실은 독해에 필요한 용어가 더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자, 앞서 리딩 앤 보케버리를 편의상 리딩이라고 부른 것처럼 뇌리에 더 인식하기 쉬운 독해 공식 용어라고 좀 부를게요. 그죠? 독해 공식 용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글을 읽고 정답을 찾아가는 다소 추상적인 독해 과정에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스탠다드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습자, 어떤 가르치는 사람과 학습자, 어떤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좀더 쉽게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독해 공식 용어입니다. 자, 문법 문제에서 정답의 근거를 밝히는데 문법 용어를 사용하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가정법 과거다 그러면 if 다음에 뒤에 가정법 동사, 그 원화 하면 워투 동사 원형, 과거형 동사, 그다음에 주절의 시제에서는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식 용어 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 독해 공식 용어도 어떤 뭐 용어를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독해 정답의 근거를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독해 공식 용어입니다. 그렇죠? 왜 그게 정답이고 왜 그게 정답의 근거가 돼서 왜그 보기 선지에서 그게 정답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독해 공식 용어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전에 앞서서 그런 독해 공식 용어가 뭔지가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살펴보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닐까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본서에도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의사항은요, 중간중간에 제가 별표를 좀 쳐놓은 게 있어요. 별표. 이 별표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니까 유념하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디라고 하는 것은 뭐 신체란 뜻이 아니라 독해에서는 본론입니다. 본론. 서론 본론 결론할 때. 자, 청크. 중요하죠. 자, 의미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을 단위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킹은 청크 단위로 묶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요두 가지를 잘 하시면은, 예, 여기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을. 혹은 듣기 같은 경우는 직청직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 혹은 독해를 쓰면 직독직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의미 단위로 이렇게 뭔가 묶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끊을 게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서 하는 게 사실 청크예요. 거기서 온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듣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께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쓰이는 거예요. 저걸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징 센텐스라고 해서 맺은 문장을 얘기하고요. 클로즈 센텐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정답의 단서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답이 그거 왜 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본론에서. 자, 클러스팅이라는 건 군집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청킹과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커에스는 응집성이죠. 자, 그리고 컨클루저는 결론. 서론 본론 결론할 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해서 이번 창에서 중요한 거는 청크와 청킹 그리고 클로스 앤 텐스 요거를 이렇게 중요한 거를 포인트를 잡고 갑니다. 자, 그 다음 창에서는요. 컨텍스트는요. 맥락이죠. 맥락. 네, 디벨로먼트는 승. 기승전결할 때 승. 그 다음에 디스커스 마커라고 하는 것은 연결성입니다. 중요하죠. 자, 하나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벗을 줘요. 벗이면 앞뒤가 어때요? 순조의 역조비예요. 대조에서 역조비잖아요. 그런 관점도 중요하고요. 팩트는 사실이고요. 자, 인트로덕션은 기승전결할 때 기. 서론 본론 결할 때 서론을 얘기하고. 자, 키워드 이것도 중요하죠. 자, 어떤 핵심어입니다. 어떤 이게 글을 쓰는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요. 뭔가 글을 쓸때그 단락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키워드를 찾으면 정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클루 센텐스와 키워드는 같이 가신다고 보면 돼요. 중요한 표현이고. 자, 메인 아이디어는 주요 개념이죠. 일종의 토픽 센텐스를 얘기하면 되겠고. 자, 노트 테이킹 중요하죠. 자, 적어두기 필기입니다. 특히 이제 듣기는 여러분께서 GTF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일반적인 제너럴 디렉션이 잠깐 나오고 한 4초, 5초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퀘스천 질문지가 쭉한 1분 30초 전후로 나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본문 스크립트를 들려주고 나서 각 개별적인 문제에 맞는
또 뭔가 듣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문제가 두번 나온다는 거죠. 본문 스크립트 전과 후에 그게 이제 특징인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GTF를 시험장에 가시면은 그 출제자들이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여쭤봐야 돼요. 이거는 노트 테이킹 되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막 노트 테이킹 하면은 편법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부정행위로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 자, 적어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프 토픽이라는 게 있어요. 주제에 벗어나는 뜻입니다. 자, 파라프는요, 단락, 지문을 얘기합니다. 단락. 자, 이게 중요하죠. 단락. 그 다음에 패러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재진술하다. 아, 제일 중요하죠. 자, 근데 별표를 좀 많이 쳐보세요. 자, 독해 문제를 풀때 제가 이제 해설에도 다 그렇게 썼지만 패러프라이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본문에 있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구 단위로 표현이 지문 속에서 다시 해서 그 질문 속에서 혹은 보기 선지에서 이렇게 패러프라이즈 되는 경우가 100%예요. 100%. 100%입니다. 그래서 패러프라이즈 동사로는 재진술하다. 명사로는 패러프라이징 재진술 바꿔쓰기라는 뜻인데 의역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이번 독해 특강 같은 그 독해 이런 것도 갖고 있는 본수에서는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도 다 패러프라이즈예요. 네, 듣기 문제 풀 때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프리뷰라는 거는 미리 보기고요. 캐처는 질문 문제고 스캔은 필요한 걸 찾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그널 워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신호나 혹은 연결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그널 워드는 기본적으로 연결어 이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질문지에서 보기의 정답의 근거를 뭔가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신호라고 좀 넓게 보는데 자, 그것들은 나중에 우리 본문 분석할 때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스킵이라는 게 있어요. 불필요한 거를 버리는 겁니다. 자, 스트롱이라고 스트롱 센텐스는 정답의 단서가 되는 문장입니다. 아까는 이제 클루 센텐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롱과 클루는 이제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서포팅 디테일은 뒷받침 문장입니다. 자, 여기 잠깐 설명하자면 문장들이 여러 개 모여서 패러그래프 단락이 됩니다. 근데 그 단락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는 토픽 센텐스라고 하는 주제문이 있고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죠? 자, 그럼 뒷받침 문장이 길까요? 아니면 메인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 토픽 센텐스가 길까요? 당연히 서포팅 디테일스가 더 길겠죠. 지문 자체가. 그죠? 그래서 단락을 구성하는 거는 이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텍스트는요. 지문을 얘기하고 토픽은 주제고요. 토픽 센텐스는 주제가 담겨 있는 주제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워드라고 하는 것은 전환어를 얘기합니다. 특히 파트 1에서는 중요하겠죠. 독해 파트 1, 2, 3 뽀가 있다 그랬잖아요. 파트 1에서 왜 중요하냐? 어떤 인물이 나왔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그 연대기 순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인물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전환점이 생겨요. 자, 그런 데에서는 체인지나 시프트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전환어라는 게. 자, 그럼 포인트 2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표를 해가지고 제가 독해 용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독해 용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공식 용어나 어떤 문법, 영문법에 쓰는 그런 공식 용어처럼 독해만을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공식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길 바랍니다. 그중에서 저는 하나만 딱 강조하고 싶은 거는 paraphrase 동사로 할 때, 명사할 때는 paraphrasing이라고 했잖아요. 그 단어는 반드시 알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이어서 포인트 2입니다. 청쿠와 청킹. 그 독해 공식 용어 중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클러스팅은 이제 청킹이랑 유사한 단어인데, 자, 영어는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되고 절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되어서 비로소 문장이 됩니다. 자, 거꾸로 말하자면, 자, 거꾸로 문장은요. 덜, 구, 그리고 단어로 분류가 될수 있는 거죠. 자,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단어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 의미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거예요. 그 문장이 있는데 단어 위주로만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막 이렇게 섞어보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늘. 특히 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긴 문장을 읽고 기억에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단어 위주로 공부한다면. 자,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청크와 청킹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긴 문장을 읽고 단어 위주로만 본다면 이해할 때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볼수 있다는 거야. 의미 단위로. 고개를 청크와 청킹인데. 자, 그럼 청크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문장을 의미 동의로 취급하는 단위 개념을 우리가 청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크 단위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청킹 또는 클러스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자, 어떤 심리학적으로 청킹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인데 개별적인 정보의 조각들이 묶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묶이냐? 의미 있는 전체로 묶인다는 거야. 요게 이게 중요해요. 자, 의미가 있는 홀 전체로 묶이는 거야. 그게 우리가 청킹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 사고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크는 개별적인 정보의 조각들. 여기 있죠? Individual pieces of information. 개별적인 조각들을 의미 있는 단위, meaningful whole. 그죠? 서로 묶는 과정. bound. 그죠? 서로 묶는 과정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시도해 보았던 끊어읽기. 여러분들 끊어읽기 많이 하셨죠? 이렇게 뚝뚝 끊는 거.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자, 이렇게 끊어읽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끊죠? 주로 끊는 걸뭐 다양하게 끊겠지만, 자, 아마 이렇게 끊어읽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자, 그런데 이런 끊어읽 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끊어읽기는 뭐 약간, 그거보다는 청크가 혹은 청킹이 조금 더 고급진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혹시나 지금까지 끊어읽기라고 배웠다면 이제는 용어를 바꾸세요. 청크와 청킹으로. 그죠? 그게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멀리 보시면 공부할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청크와 끊어읽기가 능숙하고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직독직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자, 듣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청직해. 그러니까 직독직해는 거 뭐야? 영어는 거의 다 뒤에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는 거죠. 심리학에서 청킹은 과정이다. 근데 개별적인 정보가 조각들이 같이 묶이는데 의미 있는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단위. meaningful whole.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묶어서 끊어야 합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1234로 전화번호 뭐예요? 그랬더니 1234678번입니다. 자, 있으면 연속된 번호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010 1234에 5678처럼 단위수로 끊어서 기억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끊어서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청크와 청킹은 기억력을 좋게 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는 중요한 공식 용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청크와 청킹의 규칙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짧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 사이를 이렇게 끊지 않습니다. 짧은 것들은. 둘째, 주어가 많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긴 주어를 포함한 주부와 동사 사이를 끊습니다. 자, 주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이를 좀 예를 들어 줄게요. 보이가 있어요. 보이가 앞에 더가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실에 있어요. 클래스룸이에요. 자, is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동사잖아요. 얘가 여기서 주어가 뭐야? 보이가 주어죠. 그냥 더는 얘를 꾸며주는 거고 in the classroom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전체를 우리가 주부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의 주어는 더 보이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부 안에 주어가 포함된 거를 우리가 주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 이렇게 길 때는 끊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목적어 앞에서 끊습니다. 목적어 앞에서 끊어요. 자, 접속사, 관계사 포함해서 앞에서 끊고요. 자, 순표나 마침표 뒤에서 끊습니다. 자, 주어 앞에 부사구는 주어 앞에서 끊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in the classroom, 콤마 뭐 i 들어가면 여기서 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어쨌든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고 여러분께서 의미 단위로 묶을 수 있는 능력만 끊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 3. 패러프라이징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듣고자 하는 패러프라이징은요, 너무 중요한 독해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권장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뭐 말씀, 우스갯소리 했지만 군대로 치면은 명령입니다. 명령. 예.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어떠한 영어 시험이라도 정답의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기술이 패러프라이징이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시험에서 지문을 만들 때 출제위원들은요, 문제를 만든 출제위원들은 패러프라이징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G12 독해에서 패러프라이징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제한된 시간에 긴 지문을 읽고 단어, 문법, 구문을 적용해서 언제 해석하고 어느 세월에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영어의 신, 가드라면 자, 가능할지 모르겠죠. 자, 이렇듯 빠듯한 시간 안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패러프라이징입니다. 그죠?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패러프라이징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프라이징의 정의입니다. 패러프라이징은 우리말로 재진술, 말 바꾸기 또는 의역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패러프, 단락 안에 원래 있는 단어, 구, 절 또는 문장을 비슷한 그것들, 그것이라는 것은 단어, 구, 절이겠죠. 같은 의미지만, 이게 중요하죠. 같은 의미지만 표현을 다르게 돌려 쓰는 것. 자, 별표 칩시다. 자, 원래 있는 것을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돌려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래가 A인데 그 다음에 A가 있는 게 아니라 A-1이 된다는 거예요. 자, B가 되는 건 아예 다른 거니까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A-1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 하는 이유는 내용의 단조로움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단조로움 피하는 거죠. 왜?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문장을 계속 써봐요.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패러프라이징은 표현하는 데 있어 부가적인 방법, additional manner of expression이라고 유혹할 수 있어요. 부가적인 방법입니다. 자, 더 쉽게 말하면 A가 B가 되는 게 아니라 A-1로 되는 거. A가 A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A가 A-1로 되는 걸로 우리가 paraphrasing, 바꿔쓰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paraphrasing의 정의를 사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aphrasing을 자, 동사일 때는 paraphrase가 되겠고요. E가 붙고 자, paraphrasing은 명사일 때의 경우인데 자, 만약에 네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것, 두 개죠. 사람일 수도 있고 something, 어떤 것이 될 수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거나 쓸 때 어떤 것을, 어떤 사람들을 패러프라이즈 말을 바꾼다면 당신은 표현할 수 있죠. 무엇을 그들이 말하거나 쓰는 것을 어떻게?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different way. different way로 바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패러프라이즈의 정의입니다. 자, 명사인 경우를 좀 볼게요. 자, 어떤 구 형태인데 자, 근데 어떤 것에 쓰여지거나 말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동일한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동일한 표현인데 어떻게?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표현하는데 다른 방식이에요. 자,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글은 아니고 사전에 나오는 글이니까 사전에서 뽑은 거예요, 문장을. 그래서 똑같지만 다르게 표현한 거. 요게 패러프라이징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단락이 있어요. 지문이 있단 말이에요. 단락이 뭐라 이렇게 있는 지문이 있는데 그것은 퀘스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 선지가 4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집테이프 4개니까 차이 선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이 A라는 부분이 자, 이 A-1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 정답 1번을 치면은 얘가 A-2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돼. A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지만 same, A-A니까 다른 방식 A-1, A-2로 이렇게 바뀐 표현을 찾는 게 그게 바로 독해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도와주는 게 바로 패러프라이즈라는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위처럼 재진술, 말 바꾸기 또는 의역으로 번역될 수 있는 패러프라이징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이고 패러프라이즈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명사이든 동사이든 간에 재진술 혹은 재진술하다는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 이게 중요하죠.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다. 그러니까 A가 A로 가는 게 아니라 A가 A-1이나 A-2나 A-3 같은 걸로 가는 걸 우리가 패러프라이징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 뭐 드렸죠? A가 A로 가는 게 아니라
A가 A-1이나 A-2나 AN개로 가는 거를 자 B도 아니겠죠. 더욱이 C도 아닐 테고 자 이런 걸 우리가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패러프라이징하는 방식을 좀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패러프라이징하는 방식, 방법은 독해 지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어떤 부분, 그러니까 단어나 구나 절 문장들이 다음 문장 또는 한참 이후에 나오는 문장 어디에서나 패러프라이징 되는지를 골라낼 수 있기 위해서는 출제자는 크게 여섯 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요. 동일한 뜻을 가진 표현. 다시 동의어죠. 동의어. 반의어. 가장 쉬운 방법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활용해서 단어를 바꿉니다. 자, postpone the meeting. 자, 모임을 연기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postpone은 다른 표현으로 idiom을 바꾸면요. 아, 이렇게 put off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예, 봐봐. 단어가 다르잖아요.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근데 뜻은 같잖아요. 그죠? The same meaning인데 different way잖아. 정확한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araphrasing 방식 두 번째. 둘째입니다. 문장 구조를 바꿉니다. 자, 절을 어구로, 절을 구로 줄이는 거죠. 변화를 주고요. 분사구를 활용해서 주어가 동일한 두 개의 절 또는 문장을 결합시키고요. 자, 동사를 분사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능동태 혹은 수동태 형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능동태 혹은 수동태로 막 바꾼다는 얘기죠. 서로서로를. 기타 의미와 통하는 다른 문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그가 담배를 keep ing, 계속 못 마다, 계속 핀다면 그는 get better,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문이 있다 쳐봐요. 자, 그러면 절을 분사화 시켜서 분사구문으로 바꿨겠죠? 담배를 계속 핀다면 그는 더 뭔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if he keeps를 keeping과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절을 구 형태로. 그 다음에 keeping을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꿨습니다. 자, quit은 이제 그만두다는 얘기잖아요. stopping이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것은 그를 갖다가 더 get better,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의미가 같겠죠. 얘는 이제 의미가 같은 거고요. 근데 아예 형태가 바뀌었네요. 자, 그는 더 그러니까 더 좋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언니스는 if not이랑 같잖아요. 자, 그가 담배를 끊지 않는다면. 자, 이것도 내용이 같은 거겠죠. 자,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다 패러프라이징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A로 치환하면 얘는 A-1이 되겠고 얘는 A-2, 얘도 A-3. 근데 내용은 다 같잖아요. 그죠? 같은 의미지만 다른 방식, different way로 바꾸는 걸 우리가 패러프라이징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시 두 번째. The signal was red예요. 자, 표현은 그 표시는 빨간색이다. 기차가 허용되지 않았죠. 무하도로 통과하도록. 왜냐하면 그 시그널이 레드였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에 셋째, 일반학입니다. 호텔룸이에요. 호텔방이에요. 자, 이제 여기 단어가 뭐가 있어요? accommodation 아니냐? accommodation. 자, 숙박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호텔, 뭐 모텔, 뭐 기타 등등이 있으면 싹 다 잡아가지고 accommodation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일반화하기. 그러니까 얘는 구체화, 얘는 일반화. 자, 요약하기입니다. 나는 주문을 했죠. 뭘 주문했어요? 바지랑 팬츠, 바지랑 스니커스, 또 신발을 주문했어요. 그러나 신발만이 배달을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지만 왔다니까 신발은 배송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른 표현을 바꾸면 신발은 배송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죠. 요약, 써머리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 유추학입니다. 자, 지진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누구한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 거주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진을. 같은 유추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출제자는 의미에 충실하기 때문에 본론에 없는 정보를 절대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되게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본론에 들어있는 정보를 싹 다 패러프라이징 한다. 그 말이죠. 그건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달리 하면 이 말 자체를 패러프라이징 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패러프라이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럼 패러프라이징과 노트 테이킹 좀 볼게요. 자, 패러프라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항목을 노트 테이킹, 적어두기, 필기인 거예요. 항목은. 왜? 기억력이 한계니까 우리는. 자,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한 것이 청코와 청킥이라면 패러프레이징이 어디에서 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로 노트 테이킹입니다. 그죠? 표시하는 거니까 밑줄 치든 뭐 이렇게 별표 치든 아니면 박스 네모를 치든 간에 뭐 가로를 묶든 간에 이게 표시를 하잖아요, 늘 표시. 자, 그리고 노트 테이킹이죠. 이것은 비단 독해뿐만 아니라 듣기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특히 듣기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지대표 듣기는 길어서. 자, 여기서는 노트 테이킹을 하는 방식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안하고 있지만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자신만의 방법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길이는 원본 텍스트와 대략적으로 동일하거나 적게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건 적게 쓰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둘째, 시간 부족 시 핵심적인 단어를 써야겠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어떤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 원본 텍스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부사항, 아이디어나 정보들을 뭔가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자, 넷째, 숫자나 도형, 그러니까 동그라미나 세모나 네모 등을 밑줄 등으로 기호화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걸 가장 많이 쓰겠죠, 이런 것들을. 뭐 밑줄 치거나 세모 치거나 네모 치거나 가로 묶거나 물결 표시하거나 아니면 화살표하거나 이런 거. 자, 다섯 번째, 그 긴 단어나 긴 문장은 초성이나 줄임말, 그죠? 요즘 초성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초성, 이렇게 쓰기 하겠네요. 자, 계속 보시면 포인트 4, 시그널 모드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론이죠. 영어에는 단어나 단어, 그리고 구와 구, 절과 절,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시그널 워드, 신호 또는 디스코스 마커스, 혹은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뭘까요?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까요? 자, 이건 뭘까요? 아, 요 놓고 그려주시면 여러분들 아시겠는데, 기차죠, 기차. 그죠? 자, 그러면 A와 B와 C 기차 칸이 이런 관계로 가면은 B와 C가 A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A는 갈 수 있겠죠? 왜? 이 자체가 기관이니까. 여기가 뭐 기계가 있겠죠? 엔진이 있을 거고. 자, 그럼 A와 B와 C를 연결해 주는 것은 뭡니까? 뭐가 필요하겠죠?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B와 C가 A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 여기서 제가 이제 표시한 이거 하얀색으로 이걸 우리가 시그널 워드 혹은 디스커스 말커스로 합니다. 그렇죠. 영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어 혹은 구 혹은 문장을 이어주는 게 바로 시그널 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인 독해 매우 중요한데 특히 글의 논리성을 따지거나 출제자가 물어보는 정답의 근거를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입니다. 제가 이제 기술이라는 단어 좀 많이 쓰죠. 자, 스테프 독해를 제한된 시간에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떤 정답을 빠르고 정확히 찾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뭔가 논리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그널 워드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정의를 볼게요. 자, 시그널 워드는요, 몸짓이나 행동과 같은 행위로 어떤 행위를 지시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거를 영어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표지 안내판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자, 복잡한 도로를 보행자나 운전자가 안전하게 서로 각자 길을 지나가는 게 도와주는 신호등, 길을 잇는 등산로에서 올바르고 정확한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 안내판과도 같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에서 영어에서 바로 시그널 워드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왜 신호등 같은 거 이렇게 신호등이 있잖아요. 이게 세로 신호등도 있고 뭐 가로 신호등도 있을 텐데, 자,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이룰 수 있겠죠. 자, 그거에 따라서 보행자나 혹은 운전자들이 그걸 보고 가고 서고 반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산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산에 가면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죠? 좌로 가면 어디, 몇 미터 가면 어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자, 논리적인 글이든 단지 정보와 흥미를 유발하는 글이든 간에 글의 어떤 응집성, 코헤션을 높여주는 글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요새는 시그널 워드로 또는 디스코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를테면 해변이에요. 해변. 뭐가 있습니까? 모래가 있겠죠. 그 모래를 여러분들 한 주먹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그 모래가 잡히죠. 일단은 펴보세요. 모래가 어땠습니까? 쑥 내려가죠. 만약에 잡았을 때 안 내려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물 같은 거를 액체를 넣어가지고 끈끈하게 만든 딱 펴졌을 때 안 내려가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 것처럼
어떤 물과 혹은 끈끈한 액체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응집성이라는 건데, 그 응집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신호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글을, 문장들을 끈끈하게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죠?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첫째, 논리를 나타내는 시그널 워드, 신호 또는 디스커스 마커스에는 자, 뭐가 있는가? 비교. 비교는 유사점입니다. 공통점. 그리고 대조 차이점, 첨가, 양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는요, 자, similarly, 유사하게, 유사하게, similar to, 자, 비슷하죠? alike, likewise, in the like manner, 이런 등등의 의미가 싹다 어떤 비교와 유사점을 밝혀주는 글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조를 보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자, 그 다음에 on contrast, conversely, 자,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은 싹 다. 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봐야겠죠? 자, 일단 while은요,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해서 시간일 때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같이 알도록 하시고, 전통적으로 가장 잘 나온 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대조, 차이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가입니다. 첨가는요, 말 그대로 앞에 말에 이어서 덧붙이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and 같은 게 나오고요. 주의사항, 앞에가 플러스, 그러니까 순접이라면 뒤에도 플러스가 되겠죠.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같은 것끼리 이어진다는 거가 어떤 첨가 의미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보입니다. 양보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로써 이것도 이제 일종의 대조죠. 근데 but과 약간 다르잖아요. but은 그러나지만 얘는 뭐 하나 인정하면서 그래더라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약간 대조의 의미를 갖지만 약간 의미가 달라요. 자, 그래서 그랬을 때 표현들이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기 바라시고 자, 의미는 다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둘째, 시간 또는 나열의 순서를 나타내는 시그널 워드, 신호 또는 디스커스 마커 연결어로 처음, 중간, 마지막, 동시에 등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자, first, 뭐 이런, first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간의 순서와 나열의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일종의 first는 봐요. 첫 번째의, first가 첫, 최초의, 그러니까 시간이나 나열에 둘다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to begin with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나열에 의해서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할때 first는 우선, 자 이런 식으로 to begin, 자 to begin은 처음에 우선 시간이겠죠? to begin with는 처음에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사용법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중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순서와 나열의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마찬가지 시간과 나열의 순서를 해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도 자 동시는 어떤 이제 시간적인 순서밖에 없겠죠 동시니까 시간적인 순서일 때는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비유를 해드릴게요 또자 기차가 있어요 자 기차를 이어줄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이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어주는 거요 이어주는 거요 이어주는 게 필요한 게 바로 시그널 워드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시그널워드를 저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답의 근거를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좀 넓게 봤다는 거예요. 넓게 조금. 예.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그널 워드와 자, 어떤 신호라고 하잖아요. 자, 신호라고 하는데 예. 조금 더 넓게 봤다는 겁니다. 그 넓게 보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정답의 근거. 자, 우리가 독해 수업 때 제가 본 수업 때 이제 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기출 문제나 아니면 예상 문제를 풀때 이걸 좀 강조할 텐데, 이 정답의 근거까지 좀 넓게 보는 게 시그널 워드라 표현한 겁니다. 그죠? 일종의 이제 클루 센텐스 혹은 스트롱 센텐스 혹은 키 워드. 그죠? 아까 제가 공식용어 같이 해드렸죠? 정답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넓게 포함하는 거를 그냥 저는 그냥 편의적으로 시그널 워드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제 시그널 워드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그널 워드가 신호 어떤 그 연결어 역할도 하겠지만 어떤 클로 센텐스, 스트롱 센텐스 혹은 키워드 정답의 근거를 좀 포함하고 있는 어떤 단어나 구나 절 혹은 문장들을
좀 넓게 보셔가지고 저는 요걸 갖다 시그노드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테니까 그래서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래서 오늘 전략적인 독해 전략에 대한 전략 독해, 독해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신호 공부도 했고요, 방금 전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독해 공식 용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paraphrasing, paraphrase, paraphrase는 동사형, paraphrase 명사형, 바꿔쓰기 강조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고 요게 되시면은 독해, 직독직해뿐만 아니라 직청직해. 그래서 바로바로 들으면서도 뭐할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전 청크와 청킹을 또 강조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독해 공식 용어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GTF 독해 팁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독해 이론을 배운 거고, 자, 그 다음 시간 우리가 배울 거는 그 이론을 가지고 독해의 정답을 찾는 데에서 뭐 어떤 것들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잘 모르면 질문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